안녕, 송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탕 모양의 액자를 한번 접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지금은 색종이로 접었는데, 진짜 액자로 사용하려면 요거를 좀 딱딱한 종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면 예쁘겠죠? 자, 준비물은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가위랑 풀이 필요합니다. 먼저 색종이 한 장을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고, 이거를 펼쳐서 여기 중심을 향해서 대문접기를 해줍니다. 저는 별 모양이 이렇게 사탕 모양으로 나타날 거예요. 안에가 파란색이고, 이게 요런 요요별 모양이 이렇게 모양으로 나타나게 접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이거를 여기 요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반을 살짝 표시만 해주세요. 표시, 선. 이렇게 끝에 하고 중심. 그리고 요 선에 맞춰서 이거를 한번더 접어주세요. 접었죠? 그리고 요 선이 여기랑 만나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접어볼게요. 반다 누르지 말고 살짝 표시만 해주고 펼쳐서 요 중심에 요렇게 접어줘. 접고 이 선이 여기랑 만나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접었죠? 그러면 요거를 펴주세요. 요렇게. 여기 요거 접힌 거는 놔두고. 이렇게 펴서 이렇게 펼쳐줍니다. 펼쳤죠? 다 펼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거 한번 접은 건 놔두고 요 상태에서 요선이 여기 중심에 오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요선이 여기 중심에 오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여기도 접었죠? 그럼 이렇게 놓고 여기 지금 선이 있거든요. 요거를 여기 선, 요거 말고 그 다음 여기 선. 요선만큼 이렇게 접어줘.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접었죠? 접고 요 모서리가 여기랑 만나게 지금 여기 삼각형 요 선이 필요하거든요. 여기랑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여기랑 여기랑 만나고 그 다음에는 여기랑 여기랑 한번 접어줄게. 접었다 펴주세요. 자,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여기 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거를 펼쳐서 요 선이 여기랑 만나게 이렇게 이걸 펼쳐서 여기 선이 여기랑 만나게 이렇게 접어줘요. 자, 다시 요거를 펴서 여기 지금 여기 요선이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선이 있죠? 여기 일직선 내려오는 요선이랑 만나게 이렇게 접어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고 요선이 여기랑 만나게. 여기 지금 아까 X자로 접어서 접히거든요. 바로 요렇게 접어주면 돼. 쉽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요선이
여기랑 여기 있는 요 선이랑 만나게 이렇게 해줍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반 접었던 선이 있어요. 여기 요 선까지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돌려서 여기까지 누르고 여기도 요 선까지 여기 접혀있는 요 선까지 이거를 접어줘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요. 액자 모양처럼 이렇게. 자, 그럼 여기도 이걸 누르고 그리고 요 선이 여기 있는 요 선에 오게 이렇게 접어줘요. 됐죠? 그럼 여기 반대쪽. 자, 이거를 여기 선까지 접어줘요. 접고 여기를 지금 여기 요 선이 여기 있는 선에 오게 이렇게 접고 여기를 요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잡고 요 선이 여기 있는 요 선에 오게 요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액자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부분 해볼게요. 자, 요 선이 여기에 오게 요 모서리가 요렇게 한번 접고 이 모서리가 여기에 만나게 요렇게 접어줘요. 자, 그리고 이것도 아까처럼 여기 요 선이 삼각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렇게 뒤로 접을게요. 요렇게 뒤로 요 선 따라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어줘요. 그래야 쉽게 요거를 접을 수 있어요. 요렇게. 자, 뒤로 요 선 따라서 요 삼각형 접혀있는 요 선 따라서 요렇게 접었어요. 자, 그리고 이걸 펴서 요 삼각형을 안으로 넣어주세요. 요거 요 삼각형을 안으로 이렇게 접고 요 삼각형을 접고 이렇게 사각형 아니고 삼각형을 접고 여기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줘야 돼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자, 삼각형 넣고 이 부분을 요렇게 이런 모양으로. 자, 여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거를 삼각형만 넣으세요. 삼각형, 사각형 아니고 삼각형으로 안으로 넣었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그냥 다시 접으면 요게 요렇게 생겨요. 삼각형만큼 안으로 접어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가 뾰족하게 요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접고 이걸 펼쳐서 아까 접었던 요렇게 요 중심선이 여기 중심에 오게. 안 접고 해도 돼요. 자, 그럼 안 접고 하는 거는 요렇게 세워놓고 삼각형을 여기를 벌려주세요. 여기를 벌려서 지금 여기 요 선이 여기 중심에 오게 이렇게 눌러서 접어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꼭 삼각형을 안 접고 해도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요. 자, 보세요. 요 중심 여기 지금 여기 있죠. 요 삼각형의 중심 요 중심선을 여기를 벌려서 접을 때 요 선이 중심에 오게 요 삼각형의 중심에 오게 요렇게 눌러 접어줍니다. 잘 안되면 요거 삼각형으로 접었다가 해서 해도 돼요. 요거를 삼각형으로 요 선에 맞춰서 이거를 요렇게 접고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요렇게 접고 이거를 펼쳐서 요 안에 넣고 요 삼각형 접혀있는 요 선들을 이렇게 눌러서 접어주면 돼요. 자, 이러면 지금 사탕 모양 액자가 만들어졌어요. 거의. 자, 그리고 나머지 한 장. 요거를 삼각형으로 접어줄게요.
접고 또 바늘 접어주세요. 바늘 접고 그리고 요선이 여기 삼각형으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었다가 이거를 펴주세요. 펴서 뒤집어서 지금 여기 요선이 있죠. 요선이 여기 중심에 오게 이렇게 요선이 중심에 오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중심에서 만나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에요. 자, 요거를 한 장 더 접고 올게요. 자, 요렇게 두 장 다 접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풀을 이용해서 여기 떠 있는 부분 전부 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먼저 요렇게 요 끝에 이렇게 살짝 해서 요 부분에 요렇게 붙이는 거예요. 요렇게 사탕 모양처럼. 요렇게 여기에 딱 꼽아줍니다. 꼽고 이렇게 붙여줘. 그리고 이 부분이 떴죠? 이 부분을 요렇게 사진을 먼저 넣고 요렇게 붙여줘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요거 들어서 여기다 살짝 넣어줘도 되거든요. 자, 요렇게 여기 이 부분을 좀 떠있는 부분을 요렇게 살짝 붙여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칠을 해서 이 부분에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예쁘게 여기 안에다가 사진을 넣어서 꾸며주면 될까요? 이렇게 줄줄줄 달아도 여기 색종이로 붙여서 이렇게 액자줄 이게 거리 액자처럼 만들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예쁘게 만들어서 사진을 넣어보세요.